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 팬사인회에서 처음 만난 엔진들과 함께 떠난 엔진 투어. 엔진 제이키입니다. 23살 엔진 원주일입니다. 가후리썸 수원에서 왔어요. 대구에서 왔고요. 쪽마늘입니다. TC1이라고 합니다. 제 차이는 성훈인데 호렁이입니다. 엔진 투어 그 두 번째 이야기. 가자요. 오 뭐야? 왜요? 어때요? 오 신기해요. 뭐야 왜 이렇게 커? 마이크도 네 개야. 이게 오. 이렇게 돼 있구나. 어, 아 계단 이런 이게 계단 하는 거구나. 와 되게 계단 이렇게 돼 있어? 다들 코인 노래방만 야, 다녀본 감사합니다. 모양이다. 와 내 좀 빠르긴 하다. 와우. 자 뭐야? 누가 시작할 거예요? 리모컨 누가 시작하겠어? 아는 노래 없어요. 그럴 때 인기 차트. 저는 마늘쪽님의 노래를 원해요. 저도 마늘쪽이요. 방금 봤는데 너무 멋있었어. 저도 마늘쪽이요. 정말 노래 좀 합시다. 아 진지하게 못해 오늘 진짜. 나온다. 나온다. 우리의 꿈. 살아가는 데 있어서 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꿈이라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알려주고 싶어요. 눈빛은 내 거야! 뭐였더라? 아, 나 이거지! 스텝 좀 밟아본 듯한 원주율의 발재감이 더 흥을 돋운다. 여자예요, 여자. 포기하지 않듯 끝까지 먼저 포기하지 않은 쪽마늘의 마인드가 엿보였던 무대. 아 여자 노래니까 당연히 그래. 여자 노래? 여자 노래. 지는 생각하고 예약해야지. 노래방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뭐? 저는 쪽마늘 씨. 음정이 다 틀리더라고요. 쪽마늘 씨 시끄러웠어요. 아무래도 좋아하는 것 같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제 체형이랑 닮아가지고 항상 기억에 남습니다. Let's get it! 소주 한잔? 얼마 전에 종성이랑 영통 팬사를 갔어요. 아니 근데 인터넷이 안 좋았는지 안 들리더라고요. 입모양은 보이는데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제가 정말 긴장하면서 갔는데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렇게 아무리 해도 대답을 안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아쉬워가지고 여보세요 나야 왜 말 안 하니? 오. 열창 중인 구렁이 몰래 무언가 일을 꾸미는 중인 원주율.
그렁그렁하네 목소리가. 잘못했잖아! 감미로운 카오리선의 노래에 다들 푹 빠져 감상 중인데. 저는 엔진이면은 이제 우리한테 이런 마음을 갖고 있겠지. 아 잠깐만. 아 잠깐만.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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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모로 90년대 감성이 낭낭했던 TC1의 무대. 불쩍해져. 아, 제가 사실 노래방을 잘 안 가봐서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호주 출신인 킨더 로이의 스테이를 조금 불렀는데 이제 원지율만 남았는데 그냥 다 같이 불러줬어요 제가. 사실 원지율은 많은 노래를 불렀다. 디스코 가자. 이제 엔진분들 사이에서 제가 조금 곡을 많이 알고 있는 엔진이어서 그래서 제가 많이 도와줬어요. 이 노래 아는 사람 뭐예요? 아는 사람 있으면 부르고 안 부르고 없으면 안 부르고 중독배 어? 이게 어, 뭐예요? 몰라요. 몰라 이게 뭐야? 와, 근데 갑자기밖에 안 해요. 이 노래 모르다고? 몰라요. 저 모르는 게 대부분이에요. 와 가슴이 뛴다. 그러니까 이렇게 불러야 돼. 어 이렇게 해야 돼요? 어 이렇게 불러야 다 같이 오 됐다.
최애인 희승만큼 노래 실력이 뛰어난 원주율의 열창이 끝난 뒤 아, 희영이 노래 좋다. 봉제 버전이야. 원래 목적인 엔하이픈 노래로 하나 되는 엔진들. 사실 제이키의 노래방 기능 테스트 중이다. 아, 재밌었다. 짧고 굵었던 노래방에서의 시간. 역시 엔지니어랑 노는 게 제일 재밌어. 노는 게 제일 좋더라. 개구쟁이 엔하이픈. 네, 저희가 이제 노래도 이렇게 불렀고 목마르니까 카페에서 차 한잔 할까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카페로 가시죠. 갑시다. 목말라요. 아이스크림 먹을래? 카페. 아이스크림 먹을래요. 나도 목말라요. 어우 졸려. 아 진짜 아기 때가 편했다. 아기 때는 자고 싶으면 울면 되는데. 네. 배워주세요. 낮잠 타임. 낮잠 잘래. 그러면은 엔하이픈 애기들로 바꿔서 낮잠 타임. 낮잠 타임. 네. 네 물디. 밥줘야. 나도 몰래. 내 거야. 잠투정 중인 우리 엔진들을 태우고 드디어 엔진 투어의 마지막 장소인 한 카페에 도착한 차. 어, 너무 기뻐했어. 잠깐만. 너무 기뻐했어? 너무 기뻐했어. Let's go. Let's go. 가보자고. 어 잠깐만. 주위 쓰레기 외는 이거 아니구나. 이거. 어 뭐야? 엔진 투어가 종료되었습니다. 어, 종료됐어 벌써? 오늘 하루 엔진으로 지내보니 어떠셨나요? 너무 좋았어요. 엔하이픈을 사랑하는 엔진의 마음을 조금은 느껴보셨나요? 네. 네. 지금부터 여러분은 엔하이픈으로 돌아갑니다. 오, 엔하이픈이다 나도! 아싸! 오케이! 엔하이픈. 내가 엔하이픈이라고? 와, 엔하이픈이다. 내가 엔하이픈. 엔하이픈 박수. 아이 엔하이픈. 안녕하세요. 엔하이픈 안녕하세요. 뭐야? 뭐야?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거. 오, 뭐야? 오, 뭐야? 여기야. Walk the long drawn out line that cuts across the vast land. 와, 재이 형 이때 잘생겼는데? 뭐지? 오, 내 이승이 형 화음을 잘 하네. 여기 진짜 원기요. 꼬인 거야? 아니, 이때 왜 이렇게 진짜 애기 같지? 와, 근데 진짜 이때 이렇게 애기냐. 오, 정말 이거 우리 뭔가 진짜 이거 동생입니다. 지금 최근까지도. 어, 야 이거 봐봐. 와, 이제 진짜 어릴 때다. 봄. 이거는 작년이다. 와, 서울콘. 이것도 서울콘. 이건 슈퍼. 와. 이것도 서울콘. 우와, 예쁘게 꾸며놨네. 어, 뭐야 이거? 어? 어 뭐예요? 와, 이거 뭐예요? 우와. 뭐야? 이거 뭐예요? 와 뭐야? 응? 뭐야? 헐 뭐야? 진짜로? 뭐야? 여기 뭐야? 헐 거짓말. 아 우와. 우와. 아. 에? 너희들을 좋아한 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우리 영원히 함께 나아가자 엔진 엔하이픈 화이팅! 화이팅! 나의 마지막 아이돌 엔하이픈 만나줘서 고마워. 가장 뜨거운 사랑을 오랫동안 줄게. 오. 와, 이걸 또 어떻게 찾았을까? 말도 안 돼. 오. 오, 대박. 진짜 엔진분들이 쓰신 거예요? 쓰신 거예요? 에이, 거짓말. 오. 여기서 단체를 우주 최강 엔하이픈 나의 태양. 감사합니다, 엔진. 네. 하나, 둘, 셋.
와, 이런 거 있는지 몰랐어요. 진짜. 와, 대박인데?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아, 맞아. 대박인데? 너무 예쁘게 꾸며놨어. 근데 여기 뭐 영상 틀어줄 건가 봐요. 영상 볼까요? 영상이 있네. 누가 봐도?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감동적인 건가요? 기대되는데? 근데 이건 진짜 상상 못했어요. 맞아. 아, 근데 오늘 아쉽네요. 니키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지금 여섯 명이라 좀 더 텐션이 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팬들한테 가장 고마울 때가 언제예요? 고마울 때요? 되게 많긴 한데 사실 뭐 팬분들을 만날 때가 공연장 아니면 팬사인회밖에 없으니까. 공연장? 공연장에서 가장 큰 감동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가수한테 가장 큰 감동은 떼창이지 않을까. 떼창 같은 거 들을 때 그럴 때 뭔가 확 오는 게 있더라고요. 오 뭐야? 오 뭐야? 에이 뭐야? 갑자기. 오 뭐야? 오 뭐야? 에이 뭐야? 갑자기. 에이. 이럴 줄 몰랐어. 오 뭐야? 엔진이 직접? 오 뭐야? 에? 오 뭐야? 엔진이 직접? 오 뭐야? 네? 오 엔진 노래한 거야? 거짓말. 오 뭐야? 거짓말. 오 뭐야? 뭐야? 와 뭐야? 오 미쳤어. 엔하이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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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그걸 또 언제 준비했어? 아, 사랑한단 말. 뭐야? 엄청 많이 듣네. 오프라게 하네. 대박이다. 아. 이게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야, 갑자기? 아 근데 이거 어떻게 해, 진짜 어떻게 이거 이렇게 다 보내주신 거예요? 와, 아, 진짜요? 와, 진짜 와, 감사합니다. 이래서 오늘 엔진. 진짜. 아. 이래서 오늘 엔진 그거 한 거구나. 몇몇 메시지 보고 와 터질 뻔 했어. 전 그냥 이렇게 외국인 분들이 뭔가 한국어로 이렇게 말해주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 저는 에너클락 이렇게 준비해줬다는 것도 저도 조금 감동이고. 아, 네. 그러니까요. 아니 저는 에너클락 이렇게 해줄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에너클락은 뭐 이런 느낌이 아니. 뭔가 되게 네, 몽글몽글해지네요. 사실 아까 저 포스트잇 볼 때도 되게 놀랐는데 노래도 이제 직접 해주시고 멤버별로 이름도 불러주시고 그냥 감동도 받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우리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 생각을 들었던 것 같고, 왜냐면은 오늘 한 게 딱히 특별한 게 아니라 진짜 그냥 엔진끼리 노는 게 재밌는 거잖아요. 그냥 엔하이픈 얘기하고 이런 게 엔진이 하는 거니까 엔진 투어라고 말했던 거잖아요. 너무 고마운 것 같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더 약간 저희가 표현을 해야지 엔진분들도 느끼니까 더 많이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저희가. 와 진짜 너무 감사하다. 엔진이 노래 너무 잘해가지고. 맞아. 엔진 여러분 너무 일단 감사드리고요. 직접 엔진의 목소리로 뭔가 노래를 부르거나 좀 메시지를 저희가 받는 거는 거의 처음인 것 같아서 너무 감동이었고 되게 많이 마음에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엔하이픈이라서 엔진분들이 어떻게 노시는지 뭔가 상상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은 시간을 같이 이렇게 올 수 있어서 엔진분들한테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늘 저희를 이렇게 많이 생각해 주시고 하는 거 사실 저희가 늘 직접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와닿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늘 투어할 때 많이 울었던 이유가 뭔가 그런 이유였거든요. 저희도 사실 이렇게 경험을 조금이나마 해보고 뭔가 오늘 이렇게 영상 편지도 보고 하니까 더 느껴지는 것 같고 정말 앞으로 저희 계속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느낀 게 엔진 여러분들은 어쨌든 되게 바쁜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바쁜 삶 와중에 저희를 항상 생각을 해주시고 저희가 막 해주는 행동 하나에 웃고 즐기고 뭔가 되게 좋아지고 저는 그걸 오늘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저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이겨내고 극복을 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저는 만족을 할 것 같아요. 이 직업을 함으로써 너무 그게 제 뭔가 목적인 것 같고 앞으로 더 행복을 줄 수 있고 더 위로를 할 수 있게 더 성장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되게 아까 뭉클해가지고 눈물 날 뻔했던 글이 하나 기억나는 게 있었는데 내가 너희에게 주는 사랑이 너희가 받는 가장 작은 사랑이었으면 좋겠다. 저희를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주셨다는 것 자체가 다양한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서 보답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약간 엔진분들한테 받을 수 있는 지금의 사랑에도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었어요. 이미 너무 많이 받고 있고 뭐 위버스 스크롤 할 때마다 새로운 업로드, 새로운 포스트 막 응원 글 올라오고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뭔가 이렇게 또 다른 이벤트를 에너클락과 함께 해주셔가지고 제가 생각하고 있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엔진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에너클락 팀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아까 전에 살짝 뭉클했는데 약간 양옆에 티에 껴있어서 저도 티이지만 참았습니다. 근데 진짜 좋았어요 여러분. 고마워요. 엔진 너무 감사하고 평이 납시다. 사랑해요. 안녕. 저 진짜 감동 받았어요. 또 봅시다. 4년, 5년, 6년 계속 같이 합시다. 사랑합니다.
엔진 항상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오. 오. 엔진분들 노래를 너무 잘 불러주셔가지고 목소리가 너무 예쁘신 것 같아요. 그날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사실 촬영에 참여를 못했는데 너무 아쉬워요. 이거를 멤버들이랑 같이 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많은 엔진분들이 저희한테 이렇게 좋은 메시지와 편지를 보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네, 감동 받았습니다. 니키야, 니키 없어, 니키 없어, 니키 없어. 어 뭐야, 애기 애기다. 이걸 또 언제 준비하셨어? 와, 액션 스쿨. 그 다크블러드 때 이제 니키와 성훈이와 정훈이 이제 여기서 배웠어요. 맞습니다. 그곳입니다, 여기. 맞아요. 아이 돌아 좀 돌아 기다려 분위기를 즐겨 엔진의 밤길을 지켜주는 호신소. 오 호신 소리야? 네 배우고 싶어요. 근데 빠져나가려고 할 때 어떻게 하죠? 스텝 백 스텝 백 스텝 백 스텝 백